새롭게 나오는 공간이잖아요.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거기에 함께 시작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설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작업일 것 같아서 기존 작업물을 전시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어요. 저 스스로도 용납이 안될것 같기도 해서 함께 거길 오픈한다는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브랜드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공생 작업물을 새로 도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컬러 칩이 되게 오묘해요. 파란색 같기도 하고 보라색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파란색을 기본으로 가되 좀 다양한 텍스처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작가로서의 태도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너무 튀진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공간에 조화롭게 잘 있고 너무 튀지 않고 향신료 같은 느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따뜻한 느낌의 공간, 뭐 우드톤 이렇지는 않은데 텍스타일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조금 더 따뜻함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향신료 같은 역할만 하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걸 또 보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면 최고.